2019 지속가능 경영협의체 워크샵 개최. 더줌 오픈. 2019 지속가능 경영협의체 워크샵이 지난 4월 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이란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 문제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해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영 전략인데요.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4년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과 DJSI 아시아 퍼시픽, 코리아 지수를 획득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된 지속가능 경영협의체는 오는 11월까지 현대글로비스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고도화와 DJSI 평가 대응 강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직원의 편의를 위해 사내 식당 내 소통 공간인 더줌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더줌은 임직원에게 추억을 더해주는 장소이자 카메라의 줌 기능처럼 서로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인데요. 기존의 20층 임원식당을 개방해 매주 금요일 사전 신청한 임직원에 한해 한정식, 스테이크 등 특별식을 제공합니다. 동호회 교류, 축하 행사, 감사 표시 등 다양한 오찬 모임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최대 수용 인원은 20명입니다.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임직원 누구나 식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현대글로비스 뉴스를 마칩니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직장생활 활력소, 에너지 업! 어느 주말 점심시간 신서역. 오늘의 맛집을 소개해줄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글로비스 해외사업개발팀 조예술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사업개발팀 지현희 사원입니다. 그럼 오늘의 맛집으로 가셔볼까요? 고고! 따라가 보시죠. 저희가 오늘 가게 될 곳은 신서역에 위치한 프로 간장게장. 잠시만, 다시 해도 돼요? 아, 저 목소리 어떡해요? 저희가 오늘 가게 될 곳은 신사역에 위치한 프로 간장게장이라는 곳이에요. 아,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 워낙 유명한 데여서 이미 저만 알고 있는 맛집이라기보다는 약간 간장게장의 성지인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신사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혜련이는 어디 갔어요? 아, 지금 혜련 사원이 진짜 멀리 살아서 늦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식당에서 이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말하는 사이에 벌써 도착했어요. 아, 여기야? 오늘의 맛집은 신사역에 위치한 프로 간장게장입니다. 이곳은 1980년부터 한자리를 지켜온 간장게장의 원조 맛집인데요. 예로부터 밥도둑이라 불리는 간장게장. 과연 어떤 맛일까요? 그럼 이제 들어볼까요? 들어보실래요? 네. 갈까요? 저희가 오늘 먹을 메뉴판입니다. 여러 가지 메뉴가 있겠지만 이게 두 마리 기준이어서요. 한 마리 추가해서 저희는 3인분을 먹을 거고요. 빠지면 섭섭한 꽃게탕. 네,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니까 좀 특별한 날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급날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식? 회식 희망상 맛집을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항상 평소에 퇴근 후에도 같이 맛을 찾아 떠나서 이제 먹을 정도로 저희가 맛집에 대한 그런 애착이 되게 강한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평소에 못 먹어봤던 간장게장을 드디어 오늘 먹자 해서 왔습니다. 정말 못 먹었나요? 오, 좋아. 간장게장 나왔습니다. 말이 너무 실하네요, 진짜. 꽃게.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계알 비빔밥입니다. 알이 꽉 찬 간장게장.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먹기 쉽게 알이 발라져 있는 게알 비빔밥에 시원한 꽃게탕까지 한번 먹어볼까요? 게알 비빔밥 먼저. 향님 퍼져가지고 진짜 설렌다. 맛 어때요? 말을 잊지 못해. 아 너무 고소하다. 진짜 맛있어. 어때요? 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게의 존재를 잊지 말아주세요. 메인이 여기 있다고요. 게 알과 그 노른자가 되게 고소하고 되게 윤기 있게 잘 맞아서 그 밥알이 씹히는 것도 너무 좋고 일단 김가루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적당히 고소하고 정말 금상첨화 스마일입니다. 이번엔 간장게장. 진짜 맛있어. 맛이 어때요? 아니, 진짜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전 저희 팀장님. 오, 나 팀장님 말 어울려. 진짜요? 저희 팀장님 맛집 엄청 많이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음식 맛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세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여기 오시면 저희 안 혼날 것 같아요. 게딱지를 한번 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딱지 타임. 울지 마요. 아, 정말 살이 좋다. 맛있지? 아, 이게 주말에 또 쉬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주말보다도 정말 보람찬 주말인 것 같아요. 다들 간장게장 하나씩 쑤시러 꼭 오세요. 이런 기회를 다른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저희끼리 돼지군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진짜 그만큼 먹는 걸 좋아하고 뜻깊은 시간 보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팀장님 저희 다 같이 한번 와요. 와요. 핸디글로비스 사후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봄기운 만끽하세요.